우리 딸 나와야죠. 잘 카시트도 내 앞좌석을 너무 땡기면 카시트가 꽉 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은 트랙션 컨트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로 오면서 특히나 테슬라 모델3는 얼마나 이런 컨트롤이 좋은지 제가 간략하게 옛날에 한번 설명하긴 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 항상 구독자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이 채널에 대해서 참 제가 애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숫자로 유튜브가 이 구독자 증가와 조회수 증가를 이렇게 숫자로 명확히 보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단순히 취미생활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점점 그런 뭐랄까 프로그레스라고 할까요? 그런 게 보이니까 너무 애착이 가고 이게 계속 저도 잘해보려고 하고 꾸준히 이걸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구독자님들의 그런 댓글을 거의 다 읽고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저 역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특히 차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저는 이게 정말 예상치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줘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혹시 유튜브를 돈을 보고 시작한다든지 저의 소소한 팁은 그렇게 시작하면은 금방 지칠 것 같습니다. 생각외로 저도 직접 해보니까요. 또 이렇게 주변에 들어보니까 요즘 어린 친구들은 유튜버가 뭐 꿈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이 능력이 부족해서일지 모르겠으나 생각외로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구조더라고요. 그때 제가 1000명 돌파할 때 말씀드렸듯이 거의 99%에 가까운 유튜버들이 기존 생계비를 못 번다는 게 제가 직접 해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하고 SNS 기능 플러스 약간의 소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수입을 버는 거는 주변에 누군가 돈을 보고 한다면은 말려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고요. 트랙션 컨트롤을 저도 이제 한 번 더 자세히 봤는데요. 뭐 전에 뭐 전기차니까 리스폰스가 더 좋다라는 건 말씀드렸지만 트랙션 컨트롤이 저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정확히 몰랐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 저는 단순히 이런 바퀴에 어떤 포스 센서나 이런 걸 달아서 미끄러짐이나 이런 거를 느끼나? 그러니까 막연히 거기 센서가 있으니까 타이어가 미끄러진다는 걸 어떻게든 센싱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 자세히를 안 봤는데 물론 이건 차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기계를 한번 설계를 해보니까 어떤 포스 센서를 만드는 거는 되게 힘들고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이게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힘을 재는 게 아니라 이 바퀴의 회전수를 잽니다. 여기 보면 여기 센서가 있죠. 그래서 이 톱니에 뭐 레이저라든지 이건 쉽게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는 회전수를 잽니다. 트랙션 컨트롤이 뭘 하는 거냐면 여기랑 여기에 차가 앞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이 양쪽의 회전수가 일치해야지 이게 직진으로 나가지 한쪽이 바퀴가 헛돌게 되면 여기가 회전수가 더 증가하겠죠. 예, 그래서 그 회전수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수를 각각의 모든 바퀴에 다 달려있죠. 휠 센서라고 하죠. 이게 다 달려있어서 중앙에서 각각 그 어디가 지금 차이가 나는지를 봐서 뭐 엔진 출력을 끊는다든지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그러니까 회전수를 맞춰준다든지 여러가지 이제 좀씩 제어가 들어갈수록 이게 그러니까 ABS 모듈이었다가 뭐 엔진 제어까지 가고 뭐 여러가지 제어가면 트랙션 컨트롤 뭐 해서 나중에는 이제 사륜구동이면 뭐 구동 배분에서 여러가지 이제 그런 메카니컬 장치들이 들어가죠.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여기에 회전수를 재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잘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전수를 잰 다음에 이제 리스폰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건 내 테슬라만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아마 전기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테슬라 모델3는 실제로 테스트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ms입니다. 이게 파워트레인 모듈이 그러니까 특히 모터겠죠. 그 반응하는 게 10ms 이하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인터널 컨버션 엔진이 100에서 250ms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응이 느리죠. 반응이 느리고 사실은 실제 체감은 훨씬 더 느립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차는 훨씬 더 복잡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뭐 엔진 RPM도 있고 퓨얼 인젝션
트로틀 여러 가지 이런 뭐 장치들이 다 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체감상은 더 느립니다.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슬립이 난다든지 이랬을 때 그 즉각 즉각 대응이 전기차가 훨씬 빠릅니다. 테슬라 모델 3가 진짜 훨씬 운전하면서도 너무 그런 기민한 반응에 정말 재미를 정말 극대화하고 안정성도 또 좋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핸들링이 정말 극강으로 발휘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바퀴가 미끄러지면 즉각적으로 거기에 회전수를 극단적으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 엄청난 핸들링을 자랑하겠죠. 아, 뭐 물론 차가 왜 미끄러지는지는 사실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비에클 다이나믹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코에피션트라든지 그러니까 최근 요즘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넘어가면 이 눈길에서 미끄러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마찰력을 딛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눈 때문에 마찰 개수가 낮아져서 마찰력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트랙션이 떨어지게 되고 만에 하나 네 바퀴 다 눈에 처박히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트랙션은 차를 움직이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살짝 좀 미끄러운 상황이라면 이 전기차는 최대한으로 그 트랙션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반응이 왜냐면 굉장히 기민하니까요. 그리고 어디가 슬립이 된다든지 이러면 즉각 반응을 해서 차를 눈길에서도 천천히지만 직진으로 잘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겨울에도 정말 스탠다드 그냥 스탁 타이어로 굳이 윈터 타이어가 아니어도 일반 차들보다는 확실히 눈길을 빠져나오기가 쉽습니다. 직진성도 좋고요. 꽤 잘 나가는 걸로 이미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 저도 과거 영상에서 이렇게 보스턴을 갈 때 그 눈길을 헤치고 갔었는데 아, 꽤 직진으로, 그러니까 손쉽게 빠져나온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치만 너무 미끄러우면 그거 믿고 너무 과신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일반 차들보다 월등히 트랙션이 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글을 보면은 굳이 4륜구동과 5휠 드라이브가 아니어도 테슬라 모델3 같은 경우는 레어휠 드라이브만으로도 눈길에서 굉장히 기민한 반응을 보여줬다고 이제 다른 유튜버들이나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떠 있더라고요. 저도 느끼긴 했습니다. 너무는 믿지 마십시오. 근데 벤츠랑 비교했을 때 봐도 아 확실히 예, 좀 이렇게 엉덩이가 흔들흔들했지만 아 그래서 제가 확장해서 좀 더 생각해 본 게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 자율주행이 있어서 전기차가 그래서 더 유리한 게 아닐까? 이렇게 컨트롤이 좋고 반응이 기민하면 위험 상황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으니까 안 그래도 사람만큼 판단력이 안 되는데 반응이라도 빠르면 훨씬 더 전기차가 좋은 게 아닐까라고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자율주행에도 적합하지 않을까 했는데 안타깝게 그런 내용은 찾지 못했고 금방 생각해 보니까 안전 운행을 하면 그렇죠. 이렇게 미리미리 막 기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아주 천천히 멀리 미리 좀 더 너그럽게 운전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방향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그래도 전기차가 자율주행에 좀 더 반응보다는 어찌됐던 유리한 이유가 대체적으로 꼽는 게 전기차가 아무래도 유지비가 더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로봇택시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일일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면 택시들도 아마 그 택시들을 기계가 로봇이 관리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메인테넌스가 좀 적은 전기차가 더 유리하고요. 타임도 그러니까 메인테넌스 하는 타임도 훨씬 더 적죠. 그리고 케미컬류를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할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내연기관 차들은 이 내부 전장 시스템이 12V인데 그러면 자율주행 차의 컴퓨터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걸 구동시키는데 많은 파워를 소모합니다. 또한 지금 우려되는 게 진짜 자율주행을 하면서 더 많은 컴퓨테이션이 필요하게 되면 더 많은 파워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내연기관 차의 12V로는 쉽지 않지 않나. 기존에 이런 트랙션 컨트롤이나 휠 센서 이런 거는 정말 12V로도 충분하지만
전기차는 이미 뭐 테슬라는 400볼트를 쓰고 그때 타이칸 같은 경우 막 800볼트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압의 이런 볼티지 시스템을 갖춰야지 자율주행이 이제 더 적합하다 이런데, 그 자율주행에 있어서 컴퓨테이션 파워 때문에, 만약 컴퓨테이션 파워가 물론 이제 적정량이 있겠죠. 테슬라가 잘 해서 하겠지만 지금 아직 완벽하게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컴퓨테이션 파워를 늘리고 배터리 컨섬션을 늘리게 되면은 이거 자율주행 쉽지 않은 거 아니야? 그래서 웨이모가 그걸 예측했는지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 이런, 그러니까 큰 밴을 좀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좀 쓸 수 있는, 그 뭐 탱크, 기름 탱크라든지 배터리를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추후 컴퓨테이션 파워가 늘면은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견이 이거에 대해서는 분분하더라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자율주행을 이끌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여기서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어떤 시스템을 인스톨하는 데의 편의성 때문에 전기차가 아무래도 내연기관보다는 확실히 더 선호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